이 예민하고 후라이를까고 있습니다. 야, 우리 어디 저렇게 얘기하니? 막 이럴 겁니다. 아마 영화를 보면서 좀 흉내 낼 때 웃을 때가 있어. 아니, 저거 북한 말 아닌데. 북한에서 그런 말 안 써요. 저 진짜 저도 아빠 엄마라고 불렀어요. 여러분 안녕하세요. 여러분들이 좋아서 네, 탈북해온 북한 예민아 윤설미입니다. 반갑습니다. 아우, 네, 사실 흉내를 낸다고 해야 됩니까? 제가 이제 북한에서 와서 이제 한국 분들을 처음에 만났을 때 저는 이제 북한 말을 쓰는 직업입니다. 제가 북한 강사로 활동하고 북한 사람으로 북한 공연을 하다 보니까 처음 만나는 한국 분들, 저를 찾아주신 분들에게 인사할 때 현재 지금 제가 어떻게 인사를 하면 반갑습니다, 설미입니다 이렇게 말을 하는데 사실 이게 북한 말이 아닙니다. 제가 왜 이렇게 얘기하냐면 이렇게 얘기해야 북한 사람인 줄 압니다. 반갑습니다 이렇게 해야 되더라고요. 처음에 반갑습니다 이렇게 했더니 이게 북한 말인지 잘 몰라요. 네다 이렇게 뒷말을 이렇게 끌어야 이게 북한 말이라고 생각하는 이상한 문화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이제 저희가 일을 하다 보니까 반갑습니다 라고 얘기를 하지만 실제 북한에서는 그런 말을 잘 안 써요. 사실 반갑습니다 라는 게 북한의 노래도 있지 않습니까? 반갑습니다. 노래 가사도 반갑습니다 이렇게 되고요. 함경북도도 반갑습니다. 평양도 반갑습니다. 근데 함경북도 말투로 사투리죠. 반갑소 반갑소야 이렇게 말합니다. 반갑소 이렇게 여자들이 말할 때 반갑습니다 이렇게 하면 이게 함경북도. 그리고 평양 올라가면 반갑습니다. 여러분 아마 재작년 4월 27일에 김정은의 부인 리설주가 한국에 오잖아요. 그때 저희 남편께서 이렇게 말하잖아요. 걔가 이제 청진애인데 함경북도인데 이제 평양말을 쓰고 있더라고요. 근데 거기서도 반갑습니다 라고 나오지 반갑습니다 이런 말이 안 나옵니다. 그 말투를 들어보시면 알겠는데 실제 평양이나 북한에서 쓰는 말을 조금 오버를 해서 한국에서 알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한국에 오면 흉내낼 때 웃을 때가 있어. 아니, 저거 북한말 아닌데. 그래서 아신다고 많이 흉내 비우시는 분들이 반갑습니다 이렇게 하면 그렇습니까? 거저히 사정없이 반갑습니다 이런 식으로 대변을 해줍니다. 근데 사실 북한 억양이랑 좀 차이가 많이 난다. 사실 그래서 북한 사람도 모르는 한국에서만 쓰는 고집하는 북한말, 한국 사람들만 북한말이라고 고집하는 북한말을 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요즘 우리 안방극장을 뜨겁게 달구고 화제가 됐던 사랑의 불시착, 제가 현빈 씨와 함께 저도 또 사랑의 불시착 5회에서 또 이제 연기를 했지 않습니까? 근데 이때 이 표치수를 그때 못 본 게 제일 후회가 됩니다. 저는 그냥 현빈이 광팬이라 현빈과 이제 손혜진 씨만 보고 왔었는데 이 예민애가 후라이를 까고 있습니다. 자기들은 하루 3끼 중에 2끼만 고기를 처먹는다고 후라이를 하고 있습니다. 네, 막 이러는 거. 근데 사실 그게 북한 억양이 아니에요. 네, 특히 군인들은요. 태양의 후예에서 그랬지 말입니다. 이랬지 말입니다. 이거 북한 군인들도 쓰는 말입니다. 그래서 조금 차이가 되게 많이 나는데 예민아이란 말 안 쓰거든요. 근데 사실 어디로 가면 가장 많이 듣는 게 예민아이 반갑다야 이렇게 인사를 하는 어르신들이 꽤 많으세요. 행사장 가면. 근데 사실 우스워요. 우리는 안 쓰거든요. 북한 사람들은 몰라요. 예민아이라고 안 쓰고 예민아이가 줄임말이 돼서 엠나라고는 씁니다. 이 엠나라고 하지 예민아이라고는 말을 안 하는 거죠. 그래서 사실 영화에서 가장 아마 표치수 하면 떠오르는 게 여러분 예민아이, 이 도덕 없는 예민아이, 이게 아주 여러분들 완전 확 꽂히실 건데 말투는 아마 문화적으로 조금씩 변화가 되면서 많이 바뀌지 않습니까? 근데 남북한의 문화가 70여 년을 분단이 돼 있다 보니까 북한도 꽤 많이 바뀌었는데도 아직 옛날 일사후퇴 때 황해도 쪽에서 오신 분들이 하던 이야기를 북한이라고 계속 고집하고 계시는 게 있는 것 같아요. 이런 거는 사실 북한에서도 몰라요. 우리가 말하는 옛날을 한국에서 예민아이라고 부른다 모를 겁니다. 아마 사랑의 불시착이 북한에 쳐들어가서 북한 사람들이 보면서 엄청난 이제 호불호를 갈릴 겁니다. 야, 우리 어디 저렇게 얘기하니? 막 이럴 겁니다. 아마 영화를 보면서. 네, 그렇게 얘기를 안 한다 이거 알았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대표적으로 북한말 하면 가장 대표적인 거 아바지 오만이라는 거예요. 아바지 그래시오 오만이 이러잖아요. 북한에서 그런 말 안 써요. 저 진짜 오마니 오마니 아바지 아바지 이거 진짜 들어본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북한에서 제가 25년 세월을 살면서 한 번도 들어보지 못하고 아바지 오마니가 곁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저도 아빠 엄마라고 불렀어요. 엄마라고 했지 어머니라고는 아 너무 꼰대가 아닌가 싶을 정도로 어머니자는 안 붙였어요. 그 엄마는 특히 엄마고 아빠는 애교 피울 때 뭐 아빠한테서 뜯어내야 될 때 아빠 이렇게 하고 기본적으로는 이제 평상시 다른 친구들에서 아버지 한데 아빠라고 많이 부릅니다. 그래서 이게 아바지 오마니 한국에 오니까 강원도 말이 북한 말인 줄 알더라고요. 남강원도 쪽의 말이. 사실요 북한에도 북강원도가 있습니다. 북강원도에 더 소소지
자체가 원산입니다. 원산 사람들 말이요, 강원도 말이랑 전혀 틀린 거 아십니까? 원산 사람들 한국말 씁니다. 한국 서울 말이랑 거의 비슷하게 써서 이제 저희 삼촌 어머니도 이제 원산에서 오셨는데 한국말 요자를 쓰는 거예요. 우리는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요로자를 안 쓰는데 안녕하세요? 라고 쓰고 삼촌 어머니 어째 한국말 합니까? 제가 이렇게 얘기하니까 아니야. 이게 뭐 한국말이가 평양말이랑 비슷한데 한국말은 거의 비슷하게 원산에서 써요. 우리 여기서 말하는 강원도 말투 있잖아요. 그거 안 써요. 강원도 말투 아바지 뭐 오마니 이런 말을 절대 안 씁니다. 원산 북한의 강원도는. 근데 의외로 한국은 북한말 하면 강원도를 찍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처음에 한국에 왔을 때 사람들이 고향이 어디냐고 물어보면 북한에서 왔다고 말하면 말이 길어져요. 고향이 어디냐, 이거는 먹어봤냐 이런 거 너무 스트레스 받아서 강원도입니다 라고 얘기를 해요. 그럼 믿더라고요. 강원도라고 하면 믿는데 더 걱정스러운 게 강원도 어디예요? 양양이란. 와 나 양양에서 살았는데 이렇게 하면 그때는 그까진 좀 안 쳐들어왔으면 좋겠습니다. 북한 사람들이 강원도라 하면 그냥 아 피하고 싶구나 해서 여러분 그냥 눈 감아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다음은 제가 통일 교육을 많이 다니면서 남북말 사전 이런 걸 가르치는데 가락지방이요. 도넛을 가락지방이라고 많이 얘기를 하는데 북한에 무슨 가락지방을 사전에 나온 건 없어요. 이거는 고난의 행군식에 나온 빵이에요. 이 빵이 옛날부터 있은 게 아니고 고난의 행군식에 사람들이 음식을 만들어 파는 문화가 막 생겨나기 시작하면서 귀국자들, 일본에서 살다가 오신 귀국자분들께서 그 도넛을 해서 팔았는데 그 귀국자들은 계속 도넛이라고 했어요. 그 사람들은 도넛이라고 했는데 북한에 원래 없던 말이라 사실 한국에서도 도넛이라고 계속 부르는 게 그쪽에서 온 문화를 그냥 받은 것처럼 일본 사람들은 그냥 도넛이라고 불러요. 근데 가락지빵이라고 그냥 자기들끼리 애들끼리 가락지처럼 생겨서 이렇게 만든 글이지 그게 무슨 가락지빵이라고 사전에 있는 건 아니에요. 그리고 시장에 가면 도넛이라고 해요. 근데 한국에서는 굳이 애들을 가르칠 때 북한에서는 뭐 꼭 이거를 가락지빵이라고 한다라고 하는데 실제 도넛이라고 거의 다 부르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문화들을 뭐 음식 같은 거에 아이스크림도 얼음보숭이, 얼음보숭이는 안 쓴 지가 꽤 됐는데 어르신들은 쓰고 젊은 애들은 다 아이스크림이라고 부르고 아이스크림을 팔 때도요 파는 그 가게 앞에다가도 아이스크림 판매라고 쓰지 얼음보숭이라고는 잘 안 써요. 얼음보숭이를 빙수라고 하죠. 북한에서는 빙수 판매 이렇게 씁니다. 그래서 북한에서는 잘 모르는데 한국에서는 그게 북한말이라고 우기고 쓰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아마 분단이 너무 오래돼서 우리가 문화를 교류하지 못하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컴퓨터 이런 것도 그렇겠네요. 네, 컴퓨터도 한국에서는 컴퓨터라고 하죠. 북한은 컴퓨터라고 합니다. 컴퓨터. 북한에서는 말 흉내 내고 막 이런 거 있어요? 심하죠. 놀쇠의 상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한국말 쓰는 거. 선배를 선배라고 할 때 북한은 선배를 다 동지라고 하거든요. 그리고 다 같은 연배는 동무. 그러니까 나하고 같이 나이가 같다 그러면 뭐 영철 동무. 영철 동무는 어디 가겠습니까? 이게. 그리고 위에 선배. 그러면 뭐 영남 동지. 이러면 동지자 붙이면 윗사람이에요. 근데 한국의 드라마를 딱 보면 이제 선배라고 하잖아요. 근데 그 선배라는 게 너무 멋있어 보이더라고요. 그래갖고 이제 조용히 얘기해야 돼요. 선배 오늘 시간 돼요? 이렇게 얘기하면 논다. 노는 애다. 한국말로. 뭐 필수죠. 이 정도는 알아야 널세죠. 네. 한국말로 보다는 북한 사람들이 가장 많이 따라하는 게 외래어예요. 한국 드라마를 보면 아 컨디션 너무 안 좋아 이런 게 나오잖아요. 근데 처음에는 이게 야, 저게 조선말 하는데 저게 무슨 게지? 애들이 계속 여러 번 들었어요. 저도 여러 번 들었는데 알고 보니까 이게 영어로 컨디션이었어요. 한글이 아닌데 한글인 줄 알고 계속 듣다가 그래서 그런 외래어들을 컨디션 아 스트레스 받는다. 이 스트레스 정도는 기본적으로 이제 할 줄 알아야 돼요. 근데 초창기는 몰랐어요. 이게 무슨 말인지 몰랐는데 그래서 좀 있는 사람들께는 전화통화할 때 아 스트레스 없으면 스트레스 받는다 그래. 그래 있어 보이니까 스트레스란 말을 한다는 게 있어 보이니까 그럼 전화죠. 아 너무 오늘 스트레스 받아가지고 아 선배 때문에 스트레스 받아봐가지고 다 이렇게 얘기하면 이거는 완전 뭐 끝나는 거죠. 그러니까 스트레스 컨디션 너무 안 좋다. 컨디션 스트레스 이런 말들 아주 한국에서 이제 말하는 도중에 말 반찬처럼 이렇게 끼어드는 외 외래어들이요. 한글보다는 그 외래어를 더 많이 쓰려고 노력하는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여러분들과 북한도 모르는데 한국에서 우기는 한국말과 또 한국에서는 이런 것 정도는 북한에서 모르겠지라고 생각했는데 북한에서 잘 따라하고 있는 네, 또 이제 한국말 이런 것들에 대해서 다뤄봤는데요. 한국과 북한이 아무리 떨어져 있었다고 해도 우리가 말하는 게 서로 틀린다고 해서 너무 다른 건 아닙니다. 살다 보면 어차피 대한민국에서도 지역과 지역 사이 말이 좀 틀린 것처럼 남북한 문제도 그냥 그 차이입니다. 지역의 차이지 그게 뭐 그렇게 막 문화적으로 아예 다르다고 보시면 안 보셔도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영상도 재밌게 보셨다면 좋아요, 구독 부탁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하루도 행복하세요. 또 봐요.